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두 번째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참 여지없이 무덥기만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어제 남은 찬밥과 오늘 새로 한 밥 반반해서 보리찬물에 얼음 동동 띄어서 김치랑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삶이 전혀 녹록지 못하고 더 나아지질 않았으니까 말이죠. 요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많은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 숙제로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이 되었을 때 과연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저래 알리고리즘으로 뜬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정책에 맞게끔 방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했죠. 아차,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비오는 소리 함께 ASMR 부금으로 모두의 동물의 숲에 부금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써있는 대로 유노의 채널 리부트 소식입니다. 제가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중구난방하다 보니까 진짜 누가 보게도 이 채널은 도대체 무슨 채널이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마음 때문에 오던 사람도 다시 나가게 되고 구독했던 사람도 오히려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그렇다고 섹시하고 글래머스러운 아주 예쁜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진짜 훈남 스타일에 제대로 빠은 얼굴도 아니어서 일단은 육성으로나마 이 목소리로 여러분께 수다 혹은 혼잣말을 많이 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리부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유노의 브이로그 일상 이야기를 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저를 대신할 프로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심사숙고해서 유노의 일상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대문화면 박스 창 위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좀 이거 전혀 저 아니에요. 그냥 우습게 그나마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만들다 망친 거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방송 리부트를 신결제 하는 마음으로 입맛이 없다 보니까 요즘 제가 점점 무언가 맛있게 먹는 음식 먹는 뭐라고 하죠?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리부트 소식과 함께 추가로 유노의 소리 오랜만에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의 리부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제 잠시만요. 제 채널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새 탭을 열어서 부금이 끊기면 안 되니까 현재 제 채널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채널은요 내 채널을 눌러보게 되면은 좀 모르겠어요. PC화면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노의 일상 브이로그. 이제 컨텐츠를 제 스스로 이제 깨우쳐 나간다고 한답시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게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창은 일단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그 X파일에 대한 외화 더빙 버전 영상물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6월 말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랜섬웨어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제가 좀 작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막 올려놨잖아요. 윤호의 음성일지, 윤호의 도전, 윤호의 막방, 뭐 윤호의 뭐 윤호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어디 떴는데,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찾아봐.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안 해봐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드슨나슨하지만, 아무튼 PC하면은 아마 브이로그 이렇게 뜰 거예요. 좀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쪽에서는 아마 좀 잘려서 나갈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예, 보시면 재생 목록을 보시면 보여주겠습니다. 아직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윤호의 게임방, 윤호의 유튜브 보안계획, 윤호의 소행복, 소행복이 뭐냐면 소중하고 행복한 보물, 그 뜻이고요. 윤호의 CCTV, 윤호의 X파일, 윤호의 도전, 윤호의 편할바, 윤호의 음성일지, 윤호의 뭐 추억파리, 윤호의 화, 개매너 떠오는 소리. 아마 제가 보기엔 윤호의 화랑 아마 개매너 떠오는 소리는 아마 전반적으로 삭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수익 창출이 될 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느낌 들려서 느껴져서 왠지 얘네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윤호의 공개 수사,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작년 11월부터 작년 2월이군요. 2월부터 5월까지 잠복 수사 했었던 영상 기록일지 뭐 그런 거 있죠. 윤호의 토요일은 로또 이야기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이렇게 분할로 여러분들이 목차로 제가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윤호의 게임방이나 다른 보편적인 윤호의 보안계획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첫번째 여러분, 제가 이제 윤호의 도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실업급여라는 걸 처음으로 신청을 해봤어요. 원래 1월달쯤에라도 좀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편의점 알바생은 실업급여도 못 받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건강보험 및 4대 보험을 저희 좋으신 전 신사본점 점주님께서 다 대주시고 있다 보니까 제가 고용을 이제 받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서 좀 뒤늦게서 알게 됐죠.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아마 7, 8, 9, 10, 11월에서 총 5개월 기준으로 해서 아마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7월 10일 금요일 9시 20분까지 노원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실업급여 신청 안내 얘기를 듣고 아마 교육 과정을 좀 밟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마쳐지면은 제 아는 지인한테 얘기 듣기로는 2주 후에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이제 또 본연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몇몇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꾸준하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략 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요, 좀 저가용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뭐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 작은 거 하나, 소박하게 하나, 좀 저렴한 거 하나 사고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좀 더 지나면은 또 그 고용 구직한 거에 대한 증거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구직 활동을 했는데 구직에서 안 됐다 하는 말이 들어오면은 또 실업급여를 또 한 번, 총 다섯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꼴 이렇게 받게 된다니까 아마 또 한 번 또 받게 되면 말이죠, 돈을 좀 모아놓으려고요. 좀 될 수 있으면 더 안 먹고 더 아끼고 해서 모아놨다가 컴퓨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이쪽 방에 있는 PC도 한번 퍼졌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컴퓨터가 진짜 너무 오래되고 노후된 거다 보니까 심지어 그래픽카드도 없다시피 해가지고 바보같이 그냥 디아3도 돌린답시고 괜히 뻘짓거리 했다가 가상메모리 부족하다는 이유로 게임 하나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게임 방송을 다시 하려면은 이제 그래픽카드를 좀 더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유튜브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게임 방송도 중간중간에 또 할 수도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계획이 좀 많았어요. 로또 2등이라도 만약 당첨되거나 실업급여를 알뜰살뜰 많이 모아놓게 되면은 일단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그리고 카메라 웬만한 거 비싼 건 아니더라도 좀 녹화만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카메라용 하나 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송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돈도 돈이지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그 패키지를 하나 사서, 그리고 외장형 캡처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 엘카토? 엘가토인가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에 송출을 해서 그 녹화화면을 띄워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좀 많이 와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돈이 진짜 거의 한 1,000만 원 안까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통장에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솔직히 실업급여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 실업급여 나와도 한 60만원? 한 50만원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순위로 카메라를 사고요. 카메라로 일단 최대한 찍을 수 있는 영상물 될 수 있으면 다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게, 제가 윤호의 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얼 버라이어티 윤호의 브이로그 윤호의 도전을 여러분들께 방송도 하게 될 텐데, 얘는 주로 얘는 주로 녹취 파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7월 10일 날 고용센터 가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 활동에 나서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브이로그로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딱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몸이 육감적이고 육덩진 뭐 몸매가 글래머스러운 여자가 아닌 여캠이 아니다 보니까 남자로서 뭐 그렇다고 매력적이거나 잘생기거나 헐씬하게 우윳빛깔 피부의 남성은 아니지만, 이 나이 마흔 두 살 먹고 편의점 알바 15년 이후에 로또 생활 인생기도 10년 6년 차를 접어들고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브이로그를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좀 지루하거나 혹은 제 말투가 약간 이렇게 암울하거나 발음이 좀 짧은 소리가 난다거나, 그래도 혹시라도 좀 답답하고 마치 고구마 100개 먹은 것 마냥 답답해 하실지라도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 방송에 있어서 큰 힘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튜브 숙제 그거 꼭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기점으로 해서요, 오늘 한 거 이 영상을 일단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한 3일인가 4일 거쳐서 여태까지 제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던 것들,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재생 목록 목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요, 구경하러 한번 와주세요 여러분. 예,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좀 더 훨씬 편하고 더 유용하게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봐주시고요. 제가 진짜 삶에 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다면은 제가 스스로 편집 기술도 한번 좀 배워서 편집도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은 그런 능력이 깜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 시작한 거는 2010몇 년부터 거의 한 5-6년 정도였는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작년 2019년도 11월에 퇴직을 당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나 몸쪽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정신을 다시 차리고 유튜브라는 걸 한번 해서 저만의 컨텐츠로 이제 해보고자 진짜 발버둥 치듯이 이제 아주 개같이 아니 모같이 진짜 삽실바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왔는데, 솔직히 얻은 것보단 좀 잃은 게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의 이런 상실감과 직장을 잃은 상실감과 또 최근에 2020년도 6월 말쯤 돼서 뜬금없이 그 랜섬웨어라고 하는 뜬금없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소중하게 아끼고 아꼈던 수많은 자료들과 직박고리들 다 날려먹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와중이었는데,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이 채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일단 앞으로 일어날 혹시라도 뭐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숙제 1000시간과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나면은 저도 못지않게 수익 창출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아직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구독자 36명, 그리고 현재 동영상 시청 시간이 35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4000시간은 금방 할 것 같은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되려면은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또 최선을 또 다해야 되고 또 제가 창의력 있게 저만의 이제 컨텐츠로서 여러분께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제가 그런 깜냥은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구독자도 1000명 되고 시청시간도 4000시간이 돼서 모두가 다 완료된 상황 속에서 시청 자극요과 이메일을 보내면은 과연 저도, 근데 제가 좀 걸리기 좀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정치적 발언한 거랑 그리고 가끔 이제 욕을 너무 심하게 과하게 했던 것들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버리기에 낫건 뭐 저작권으로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뭐 다른 음악으로 잠깐 대체해서 넣거나 아니면 다시 제 방송을 녹화를 떠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 숙제 유튜브 수익 창출을 조금이라도 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100만원만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제 유튜브 채널 리부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작하게 될 2020년 7월 10일에 고용센터 가가지고 실업 실직하는 거에 대해서 구인 구직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거는 혼잣말 에세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잣말을 주저리주저리는 제 목소리를 아마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실업급여도 받고 그 금액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좀 아끼는 차원으로 그 카메라 영상 찍을 수 있는 것도 하나 사가지고요. 여러분께 양질의 방송 귀로 듣는 이렇게 목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까 제게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리부트에 있어서 원래 ASMR이라고 하는 먹는 소리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삶이 좀 나아지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요 ASMR도 먹는 소리가 아니라 먹는 모습을, 얼굴이 나오지 않은 한에서 음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먹방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먹는 대식가도 아니지만은, 그것도 입 짧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좀 괜찮게 살고 있다면 윤호의 야식 이래가지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집 밖을 나와서 24시간 뭐 분식집이나 혹은 24시간 배달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시켜서요 집에서 야식을 먹는 소리를 소리가 아니라 야식을 먹는 모습을 들려드리는 그런 영상 콘텐츠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호의 리부트 채널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와주실거죠?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 진짜 지금까지도 36명이라는 그 이름하에 저에게 이렇게 와주시고 저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부응할 수 있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예전처럼 막 눈에 안 보이듯이 아무렇게나 막 닥도라고 해서 막 쌍 욕하고 막 저질스러운 발언과 망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윤회 리부트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를 꼭 믿고 저를 꼭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회의 고군분투 삶의 질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의 멘토가 되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윤호의 닥터라는 모습 진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고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마음껏 저에게 채찍과 당근을 주시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큽니다. 윤호의 일상 이야기는 리부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월 6일 밥에 물 말아 먹는 윤호의 소리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7월 6일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참 날씨가 따사롭고 또 무덥게 합니다. 습한 건 없는데 햇살이 너무 뜨겁고 따사롭다 보니까 그 입맛도 없고 그냥 뭘 해먹을까 했는데 돈도 없고 뭣도 없다 보니까 오늘은 사진에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제 먹은 쌀밥 참밥과 오늘 새로 한 밥 반반 해가지고 보리찬물을 넣어서요 김치와 함께 물마른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입맛 없든 역시 물마른 먹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으세요. 원래 윤호의 ASMR로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방송 리부트 이야기를 하면서 물마른 먹는 밥 먹는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많은 고심 걱정을 좀 했습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 편의점 알바 이야기로서를 풀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해나가려고 했는데 점차 제가 뭐 딱히 뭐 편집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금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도 도통 모르다 보니까 좀 섣부른 판단도 했던 적도 있었고 또 가끔 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유튜브 숙제를 4000시간 방송 분량과 혹은 만약에 저도 구독자 1000명이 돼도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이메일 공문을 보내도 많이 미끄러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새로 또 알게 된 건데 무한 루프라고 그래가지고 무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무한으로 이렇게 정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올렸던 동영상들 중에서 좀 아야하다 싶은 거 그런 거 가감히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좀 제가 그래도 아끼고 아꼈던 저만의 영상물인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저작권에 제재됐던 것들은 있으면은 영상을 좀 다시 영상을 다시 영상을 해서 음향을 다시 새로 깔고 부금을 깔아놓은 후에 영상 제작을 또 할까도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마 이 물마른 밥과 함께 오늘 리부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주구장창 올렸던 동영상들을 이렇게 목록차 순으로 해서 나눠서 영상들을 재편집해서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제 유튜브 채널은 아직은 뭐 딱히 뭐 질 좋은 영상과 뭐 매체는 전혀 없지만 말이죠. 이렇게 육성으로나마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가 총 실업급여를 총 5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족족 카메라를 일단 사고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약간 저가형 카메라라도 뭐 좀 하나 사고 그리고 좀 더 삽실바 또 돈이 나와주고 또 돈이 올 수가 그렇게 해서 모아진다면은
아, 좀 컴퓨터도 좀 이왕이면 그 DR3 정도 급은 돌아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제 PC 상태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래픽카드가 딱히 좋은 게 꽂혀있는 것도 거의 없고 컴퓨터가 거의 10여 년 넘게 오래된 똥컴이다 보니까 언제 버그 나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윈도우 전반적으로 싹 다 한번 갈아엎는 그런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라고는 이제 저 육성과, 그렇다고 제가 뭐 말주변이나 말재주는 좋지는 않지만요, 제 육성과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나갈 윤호의 도전,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센터 1주차 첫 번째 방문을 해서요, 교육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해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어떻게 하면 구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윤호의 방송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물마른 밥에, 보리찬물에 마른 물마른 밥에 김치와 함께 밥을 먹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한 거 업로드하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며칠 사이에 거쳐서 심결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제작 재업로드를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목차순으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오셨을 때 꼼꼼히 이렇게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게 이 채널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을 만큼의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정체성을 찾아가고 새롭게 시작될 컨텐츠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손에 너무 볼로에 넘어가기 그렇죠. 일단 물마른 밥과 김치와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신병 때 자대 갔을 때 맞아, 그때가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때 한창 태풍이 많이 연이어 막 몰라올 당시였는데, 뭐 이렇게 작업을 주로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점심 시간에 밥에다가 물을 말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고참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짬밥 따는데 이게 밥에다 물을 말아 먹어? 어디서 그런 배웅망덕한 짓거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너 몇 내외 누구야 이러면서, 그 사람 데리고 튀어 오라고, 네 바로 윗선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윗선임이 엄청 개갈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 목이 콕콕 막히는데 물도 엄청 막히는데도 세상에 그 물 한번 말아 먹었다고 군대에서는 별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장 때쯤 됐을 때, 짬밥이 좀 됐을 때 제 밑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혹시라도 밥에 물 말아 먹을 새끼 있으면 밥에 물 말아 먹으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병장 때 거의 한 병장이 6개월인가 하잖아요. 거의 3개월 넘게 여름철이나 겨울 내내 될 때까지였나, 그때까지 제가 계속 밥에 물 말아 먹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게 진짜 한이 됐거든요. 아니 밥에 물 말아 먹는 것 같고도 막 꼬투리 잡고 막 뭐라고 지라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밥에 물 말아 먹으면 원래 소화가 안 된다고 들어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 심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는데 심지어 이제는 집에서 라면 먹는 것도 눈치 보여서 라면이 하나도 이렇게 많이 비어져 갈 때마다 어머니가 찬장 열어보시면 맨날 저한테 뭐라 뭐라 그러시거든요. 눈치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라면 끓일 때마다 어머 저 라면 좀 끓여 먹을게요 이러고 막 말하고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전혀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거의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렇게 입맛 없을 땐 밥에다 물 말아서 먹는 게 진짜 이게 진짜 꿀맛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윤아의 리부트 방송 계획과 함께 동시에 물 말아 먹는 윤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유 너무 꿀맛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주는 계속 아마 이번주 목요일까지인가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방송했던 것들 여태까지 했던 영상들 목차로 해서 재생 목록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옮겨 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7월 10일 노원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함께 구인 구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윤아의 ASMR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삽실반 어떻게 되든 좀 돈 얼마 정도 실업급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맞게 되면은 돈이 얼추 되면요 첫 번째 어머니 모시고 그 소고기집 가가지고 고기 한번 원없이 무한리필집 가가지고요 원없이 엄마랑 같이 소고기 먹고요 그리고 카메라 아주 저가형으로나마 하나 사가지고요 카메라도 하나 사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좀 하고 실업급여를 한 두 번인가 한 서너 번 더 타게 돼서 돈을 좀 알뜰살뜰 좀 모아놨다가요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럴까 합니다. 그래야 게임 방송이고 뭐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그 디아블로 3 한번 한다고 했다가 컴퓨터가 사양도 안 되고 후달리는 바람에 좌절을 맛봤잖아요. 아무튼 저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윤아의 브이로그 일상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전 물 말아 먹는 재수없는 윤호의 물 말아 밥 말아 먹는 윤호의 소리를 들어주셨고요. 하긴 제 자신이 좀 부럽긴 하죠. 제 자신이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오늘 윤호의 소식 윤호의 방송 리부트 채널을 리부트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 뭐 새끈하고 맵시 좋은 몸매 좋은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고 혼남스러운 스타일의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울려 퍼지는 윤호의 육성 목소리는 아니지만요 이번 제 윤호 채널 윤호의 컨텐츠는 윤호의 일상 혹은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 일상 중에서 특히나 윤호의 도전이라 그래가지고 윤호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군분투하는 그 소리와 음성 녹취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심란하거나 슬프거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윤나의 혼잣말 에세이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정말 진심으로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윤호의 채널 리부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